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길가의 나무들과 풀들의 녹음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기온은 여전히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기온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는 곳도 있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부에는 오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조금 적겠지만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6도, 김천 2도로 피부에 닿는 공기는 조금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기온 오르면서 대구 21도, 안동 19도, 김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김천은 일교차가 18도까지 벌어지면서 오늘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15도 이상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니까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영천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 2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8도, 상주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0도, 상주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청송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9도, 청송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화창한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